아프리카 TV 외지레가 새로운 근황을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DJ 외지레가 최근 아프리카 TV 방송에서 서울 강남과 인천 서구에서 맥주집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16일 알려졌습니다. 외지레는 방송에서 강남점을 본점으로 삼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성공할 자신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지레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다음 달 안에 맥주집을 열 것이라고 말했죠. 맥주집은 현재 공사 중으로 빠르면 연말, 늦으면 1월 중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 외지레는 아프리카 TV 유명 BJ인 철구의 전 부인이죠.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이혼했었는데요. 철구와 이혼 후 조용히 지내다가 갑자기 올라온 소식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외지레가 철구 없이 더 큰 인플루언서가 될지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지레는 진작부터 본업인 인터넷 방송 외에도 사업에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인터넷 방송인으로 여의치 않으면 쇼핑몰 사업을 통해 먹고 살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실제로 외지레는 나이노라는 여성 의류 쇼핑몰을 열어 운영하기도 했었으며 자신이 직접 모델로 나서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반면 철구는 최근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웰시코기에 관리 미흡 사건, 3억 6천만 원의 종합소득세 체납 사건 때문에 구설에 오르고 있는 만큼 네티즌들은 이 둘의 운명이 향후 엇갈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맥주집 파이팅입니다. 왠지 잘 될 것 같다. 철구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니야?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